안녕하세요. 뽀뽀이뽀입니다. 오늘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오션투유 리조트에 다녀온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첫날 숙박한 방은 파로나마 오션뷰 3층 객실이랍니다. 써지고 있는 거야? 캐를 누가 저렇게 열었어? 조식 인서비스. 인서비스 계절 못 오면 같은 거 되고, 전동 바이크는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고, 2인승 21,000원 PC가 두 대 비싸네. 우리가 타라면 그렇지. 근데 CU 뒤에 탈 수 있겠잖아. 지금 보이는 전망은 파로나마 오션뷰 스위트 5층 객실입니다. 방마다 에어컨이 있고 리모델링이 되어서 깔끔한 룸이었어요. 오션투유 리조트는 간단한 요리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서 장기 투숙 하실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편의 시설 있는 1층이야? 맞지? 아, 그렇네. 근데 요걸 타야겠네. 편의점 큰데? 쉽게 쏠게. 아, 편의점 꽤 큰데? 뭐 이런 게 있다. 먼저 오븐가 있는데, 오븐. 얘들 어디 갔노? 통발 세트. 통발 세트 이런 거 봐라. 이거 낚시하는 것도 있네. 스테이크 있는데? 응? 외식이 아니라 비니큐즈. 커피 먹을 수 있겠다, 아침에. 체크인 전에 문자가 오거든요. 그걸로 미리 예약을 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리조트 바로 앞 삼포 해수욕장에 나와봤답니다. 모래가 고와서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좋았어요. 루나 너무 가까워. 우리 좋아한대.
2박 3일 마지막 날 아침은 조식을 먹고 퇴실 준비를 합니다. 골라줘야지. 투숙객 외에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한 조식 뷔페랍니다. 어때? 조식 잘 나오는 것 같아? 괜찮다, 그지? 오늘 한 것 같아. 아침부터 이렇게 먹으면 되겠나? 샐러드 듬뿍. 제가 많이 먹을게요. 비빔밥 했어? 사실 우리 신군인 5학년이라서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있어요. 조식까지 맛있게 먹고 대구로 출발합니다. 리조트 내 부대 시설이 많아서 좋았고요. 조식도 맛있어서 가족들과 이용하기 좋은 리조트였습니다.